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의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진심을 닦거든 나니까니 고통이 어때 오소련이 돌아와리를 돕게 아리마스요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있는 그 두려움이 혹시 그것이 악한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면 지금 생각하면 좀 섬찟합니다. 혹시 소유 오소래가 악그레가 왔다지 그걸 이해했다모는다 또 못따라 혼돈이 아주 즉흙도 쓰는 데서네. 그 두려움은 우리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요. 소는 오소래 왔다시다지요 파니크 조타이니 수르카를 한데. 마음도 생각도 몸도 딱딱하게 만들죠. 코코리아 어머이모 가타끈이 쓰는 데서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소대 십바요 시다리. 내가 갖고 있는 실력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문이야 우리 지치력도 전부 학기 듣기나 그 요니 쓰는 데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뭐가 거의 경 아르 되셔. 근데 오늘 이 믿음과 이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좋아. 거기다 오소레토 신고는 관계에 쓰이다 하나시아했다고思います.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여러 곳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는 헌복음으로 또 예수사마가 나자레야 가버나움은 나도 도쿠로데 이런 나도쿠로데 천국은 후크인 곳에 다했대마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악그레니 하야랬던 분은 악그레 우이다시되 그다사이마시다. 병든 자 치유시켜 주셨어. 야만 가까들이 시도와 이야시다게 마시다. 그렇게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다가. 그는 이찌니치오 이송하시고 쓰고 시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유가단이 날이 마시다. 어두워졌을 때. 그라크나다 도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시 사진이 온데스. 갈릴리를 건너가자. 갈릴리하고 와타떼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후레시가 있겠습니까? 도지 이만은 요니 덴키노 아카리야 가이츠 덴토와 아리마생 되시다. 그렇게 캄캄한 상황에서 그것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마크라이너도 그러되 갈릴리아 미지움이 와타테 있고 또 이운데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때문 아브나이 것도 난데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신하까디와 갈릴리아는 미지움이데 사카라오도르 리오시가 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밤에 갈릴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말렸어요. 근데 그럼 그 막구라 요르니 갈릴리아고 와타테쿠노와 직전됐어요. 또 시키토메타 또 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시카치 예수님은 와타테 있고 또 이런데서. 근데 그 가자는 것이 뭐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갈릴리를 건너자 이런 말도 없어요. 저는 이크도쿠로가 아르카라 와타테 있고 또 리우 오실 때 그레마생 되시다. 아무런 이유 건너자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와타테 있고 또 리우 오실 때 그레마생.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타테 있고 또 이런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배를 탔어요. 그때 예수마가서 유가라 대시다치가 후네니 노리마시다. 아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럼 그래도 아브나이께도 아브나이께도나 또 이다가라 노리마시다. 한참을 가고 있다가 시바라크 노트에 있대. 아니나 다를까 일이 생겼습니다. 요소도리지 고토가 오기도 심했던데스. 갑자기 바람이요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기다리 가재가 돋분이 가와뜨기 마시다. 갑자기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단의 지오의 가재가 후이득이 다 받게 됐어. 그러니까 그 큰 바람에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오의 가재니요 때 남이가 요새득이 다 됐어. 너무 파도가 높으니까 배가 뒤집어지려 그래. 또 남이가 타카꾸나 때 뭐 후네가 굳즈가야살의 수온이 날이마시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노를 저을 수 없어요. 그래서는 로 고이데 숨을 것도 어디기 마생. 배에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 뭐 후네가라 후기 도바사르나요니 뭐 시카리 또 대치다치와 스카마떼 마치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죠. 소르도키 대치다치가 이운데스네. 그래서 내가 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데스카라 그놈이 막그라 요로니와 가리라였고 와타떼와 이케나이도 있다데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였죠. 고유 이카테리와 시떼나카타도 죽을 힘을 다해서 꽉 잡고 있고 뭐 야리타케 치카 시보떼 후네오 스카마떼마스. 큰 바람을 맞으면서 소시다 쯔요이 가제가 후이테키테이루 큰 파도가 배 위로 들어오면서 오 나비가 후누라까니 뭐 하이테그루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노소노 나미니 노미코마리 나이오니 시카리 또 후네오 스칸데르 조타이 난데스. 그때 큰 소리 치면서 그랬겠죠. 근데 고고요 다시 대 고이타 데쇼. 그래서 배배 갈릴리 가지 말자. 다카라 갈릴리 우미코니 이마노 직간이 있다 이케나이도 있다 데쇼가. 왜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 네? 왜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 왜? 나도 전문가는 우리는 이것도 기가 나는다. 이러면서 다 죽는 거라며. 나 그럼 민다 신드시마.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간신히 막 붙잡고 있어. 거의 오게 오다시 때 사와야 돼 있다 또 모임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대요? 자, 손으로 끼에 삼아 나뉘시 때 마시다가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
나또 테마크 와크라니 시대 내무때 있다도 가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시죠. 나그라 내시타치가 고이 나그라 예수마오 오코슨데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 와타사시가 오버레테 시니소데모 나또모 오마레나이노데스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고이 가타와 시대 나카타토 모이마스네. 긴박한 상황에. 아노 긴박한 조교대. 선생, 왜 돌아왔어? 선생, 와타사시가 오버레테 시니소데모 나또 오마레나이노데스카.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이 말의 뉘앙스. 진짜 그 고토바노 코멘트를 뉘앙스가 돈나 뉘앙스란데스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왜 와 가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런 뉘앙스, 불평불만의 뉘앙스도 있죠. 이때 와이게 나이노니 난데 이때 콘나면 야와세는데스까? 이 후기그만가 코멘트 있다 대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이런 뉘앙스도 있고. 콘나조키지 않았다와 내무라 내무트 일하래르노 또 이미 왔다까무. 이게 니 책임인데라고 하는 뉘앙스. 안았다노 세나노니 또 이 의미가 코멘트인데스네.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는 난또 뭐하나인데스까?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또 예수마 도시단데스까? 함께 시작.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호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니용어대 이슈니 세노 예수와 옥기야가때 가지오 시카리스께 미지유미니 다마레 시즈마레 또 이와랬다. 스르또 가제와 냠이 오나기니 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에요? 違いますか?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모시티트 난데모 데키르 같다란데스네?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런 큰 광풍이 불고 바람이 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예사마코는 미지움이데 지조이 가지가 후이때 오나미니 나를 뛰고 또 실어나갔던 데시오까? 아셨을까요? 시때 있던 데시오까? 약간 전지전능이라고 했었네. 전지전능데 하이트 고태한테 자리마신가? 아셨을까요? 시때 있던 데시오까? 아셨겠죠? 시때 있던 데시오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위험한 그 갈릴리 바다로 밤에 나가셨을까요? 자, 고요고 때문에 시대에 이르는 예수와 낮에 대시사체 쓰레 때 막구라 요르니 가리라였고 와타때 있고 또 있단 데시오까? 특별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특별히 이끄 바시 모시에 때 그래주니 가야 될 특별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끄 리우모 오시에 때 그래주니 됐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리와 예수와 대시사체 나니까 오시오도 쓰르 고토가 아따까르난데스. 그리고 그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고토바데 오시 다레나이 모노다까르난데스. 지금과 같은 상황, 갈릴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도 이만이 그는 알아야면 콘나나도끼니 아떼코스 오시에라레르 모노가 아따까르난데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예수마 대시사치니 나니요 오시에요 또 싶다 했단 데시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예수마 대시사치니 오시셨다 고토바 미래와 아까르는데스. 제자들이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쳐서 죽을 것 같았죠? 대시사치야 뭐 돕부가 뭐 후이때기 때 남이 곡근할 때 시지소나 오몽이 됐으면 그래서 왜 우리를 죽어간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느냐 따졌죠. 솔직히 때 오버릴 때 시지소 데모 오모하는 난또 오모하나인데스까 또 이익하시던데스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원 듣기 예수님은 대시사치니 난또 임하시다까? 함께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세노 도시테 손나니 고와가르노데스 신고가 나이노와 도시다 코토데스. 무슨 말씀이에요? 도유 의미란데스까? 니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니네? 도시테 오소레테르노까? 니네 나하고 같이 있잖아. 와타시도 이쇼니 이른자나이까? 니네 왜 무서워하니? 나노니 난데 오 고와가테르노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잖아. 와타시가 아나타가타 또 이쇼니 이른다요? 니네 왜 무서워하니? 나제 고와가테르노까?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말씀이죠. 도시테 신고가 나이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광풍, 풍랑 같은 것이 불고 있죠. 여러분 와타시가 신고만 있기 때문에 요노나카데와 세카이데와 이런나 그런 아라시노요나 도프가 오코테르데스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이런 광풍들, 풍랑들 안 일어나게 하지 못해요.
私が信仰私たちが信仰を持って生きても、この世の中で起きているこの嵐、この突風のようなものが起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ある人はこう言うんですね。 아,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いや、先生、信仰がないんですね。 그럼 믿음이 있으신 분이 막아 보세요, 좀. 信仰があるあなたが止めてみてくださいよ。 얼마 전에 엄청나게 동경에 눈이 많이 왔죠? 先日にもう東京に大雪が降ってきたんですね。 교통사고 엄청났죠? まあ交通事故も結構起きてましたよね。 사람들 꽤 많이 죽었어요. まあ人も亡くなられた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 그럼 믿음 있으신 분이 그 눈을 막았었어야지. 자, 신고가 아든다더라, 아든 손오 히토가 인다더라, 신고모드 소리에 히키 도메리베키다더데쇼. 안 그래요? 違いますか?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막는다며. 신고가 아든다더라, 히키 도메리베키다더데 できるんですって. 얼마 전에 그 군마켄 쿠사스에서 화산 터졌죠. 마, 先日に 군마켄의 시라네산가 훈카시탄ですね. 그래서 사람 죽었죠. 히토모 신단ですね. 믿음이 있었으면 화산 막았어야지. 신고가 아든다더라, 훈카 도메리베키다던지 아리마센카? 그래요, 안 그래요? 도대스카 미나다. 아직도 믿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예요. 세상 모든 거. 이마다니에 신고가 아래바 난데마다 유나가 데키루 뜨유 신고 못되는데스카. 요즘 인플루엔자 엄청나게 유행하죠. 이마 인플루엔자 도때모 하얏테마스요네. 믿음이 있으면 인플루엔자 위스 없으셔야지. 신고가 아름답더라 인플루엔자나 위즈 낙스 베키 닷단지 아리마센카? 믿음 있으신 분 좀 위스 좀 없게 해주세요. 신고가 아름답다 코노 인플루엔자나 위즈 낙스시테 미테구다사이. 우리는 보면요. 네, 민나상 와타시타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사모 신주를 신고사야 아리바 우리 인생에 절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人生において私苦しめるその嵐のような突風のようなものは絶対に起きてはいけないと思う傾向のいる人がいるんです。 예수님만 믿으면 나한테 절대 내가 싫어하는 일 안 일어날 거야. 예수만 신이테이れば 私が 이안한 것도 私 이안한 것도 絶対に 起きないと思う人がいるんです。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늙어서도 안 되고요.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こういうふうに論理だったら 예수만 신이테 私たちは 年老いても 死んでも いけなく 死んでは いけないんですよ。 어머 저 집사님 늙은 거 봐. 진짜 믿음 없어. 이 말이 돼 이게? 아마 아르시산 가우케테르와 헌토니 부신코다네. 고래 하나씩 나리마스카? 집사님 난 돌아가셨대. 진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가 있냐? 근데네 아는 간이사 낙그났다는데 헌토니 아마니 도대오도 신코가 나갔다는가? 신내시봤단다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나리마스카?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난 예수님만 믿으니까 내 삶에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라고 시대부터 예수만 신이테르카라 와타치로 인생도 나니모 오코라나이 토유 신이테르히토가 이룬데스. 일어나서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와 있게나이 또 못들히히토가 이룬데스. 예수님은 그 반대의 말씀하셨는데. 시카시 예사 예수만 제세 한다는 것도 오셨다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와타치로 예수만 신이로 소노 리유 히소츠데 학가이 오키르다로 또. 하지만 그 핍박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카시 소노 오키르 학가이 오 요로코비라사이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홈고미를 또 와타시가 예수만 신지때 있대면 그 요니라데 오키테르 이런나 악구나 자악구나 것도 히키도미로도 되키나이 것도가 와카리마스.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마가 디시타치니 오셨다 고토바오 미레바 와카룬데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마가 디시타치니 난토 오셨단데스카? 왜 무서워하냐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대 고아가리노데스도 있단데스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왜 풍랑을 일어나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마가 도시대 돋보 오고시다노카 또 이마생데시다. 야 니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났지 않니. 아나타가타가 신고가 나이까라 돋보가 오키탄자나이까.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고유니 이와나카타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만약에 이 풍랑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시고는 도프가 대치다치가 신고가 나이가 유엔이 오키테키타 코토다따라 예수님은 고이테타하즈데스. 어찌하여 풍랑이 일어나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시대 도프오 고시타노데스카 신고가 나이노와 도시타고토데스카 또이타하즈데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다. 예수님은 고유베키다ったんですね.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한 마디라도 왜 풍랑이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한 마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弟子たちに どうして突風を起こしたんですかと言い方はしなかった. 너희는 왜 풍랑이 일 때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나くて 突風が起きてるんだけど나じゃあなた方は怖がるのですかと言いました.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은 대시자진이 오시했다고 도모테했다 신고도와 난데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과 대시자진 도모니 이루다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안다면 대시자진과 예수님과 지분자치도 이천 이루고 또 시대 이루다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오 신고도 이유는와 오소레나이 것도란데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걸. 신고도와 오소레니 가츠고도다 뜨이고도란데스. 예수님은 제자에게 왜 풍랑이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시다치니 낮에 돋보 꼬시다노데스카 또 시세키시마생데스.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데 풍랑일 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 무시 예수님은 아나타가타 와타시도 히츠니로니 돋보가 오코타카라 또 이때 낮에 오소레테르노가 또 있단데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곧 믿음 없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소레는 고코로, 고아가는 고코로가 후신코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본문의 예사마가 오시셨다 신코というのは 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데 예사마가 와타시토 도모니 오레르 고토 와타시와 시테 마타 소리오 신지테이루. 내 인생에서 어떤 풍랑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において どのような 嵐の中にいても 恐れない ことが 信仰だ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오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에요. これが 예수様が 갈릴리아의 미주미의 대시다치니 오시에도 싶다 信仰なんで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信仰は死な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동원이 이르거라 死ぬ前でも恐れないことなんです.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信仰は失敗しないの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와타시타치도 동원이 오라れるから 실패 앞에서도 실패の前でも 실패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中でも恐れ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까? 여러분 그럼 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가? 자, 낮에 오소레니 갇스 것도가 신고な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것 중에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악마가 와타시타치의 나카 이리오토스루 히토츠와 난다토모이마스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소리와 오소레르 고코로なんです. 무서워하고 겁내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가고 고아갔다리 고 오비했다리 스루 고코로なんです.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서 그 오소레 와타시타치요 도노요니 스루んですか?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요. 예, 와타시타치가 악마의 내가오 도리니 스루요니 사세룬데스.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 악령이 와타시 고코로지 오소레오 이다카세루토 우리는 마귀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와타시타치가 소노 악령이 노동되는 것도 지나가라 그라스요니 나룬데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죠. 나그라 악령이 와타시타치니 오소레오 고코로 이다카세룬데스. 그 둘째 니방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는 오세로 오소레오 이다이테 있더라 카미사마의 하타라키가 되기나크 나루요니 스룬데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코코로니 오소레가 할때 그런데스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스루토 카미사마의 하타라키가 되기나크 나루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바로 마귀가 준그 두려움 때문에 소리 악령이 이랬다 오소레의 유엔이란데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 본문을 믿てくださ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자, 예수님이 뭐 하자 그랬어요? 건너가자 그랬죠. 이마 예수님도 도모니 대치다치 예수님과 미주음 있고 미주음이 왔다 있고 또 이마시다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의 그 높은 파도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시까지 소노 대치다치지 소노 다카이 그 음이 소 남에니요테 오스레오 이다카세탄데스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스레오 이다했다라 카리라와 도우시마시다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던 그 갈릴리 그 바다를 포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소노 갈릴리아 미주미 와타테 이코토 오시찼다토 예수님이 있다 도우르니 시대주니 아키라미오토 스룬데스. 여기서 죽게 됐다.
곳곳에뭐신대시방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예사만이 크게 흠하고 주야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지고. 근데 예사만이 묵고 있다밖에됐어요. 하늘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죠. 고유 대시다치니 감전이 가와대시맞단데요. 이런 모습은 누가 좋아할까요? 자 고유 스가타와 다른이 요르코바레르 스가타란데스가? 마귀가 좋아하겠죠. 악그레가 요르코브 스가타란데스. 갑자기 말이죠. 이기다리데스. 두려움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오소레가 나카다토키니와 고유 고토와 나카탄데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루 강교도시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줬을 때. 악그레가 완전히 코코로니 오소레 이다카세타토키. 완전히 예수님이 하자고 했던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고. 예사마가 시오 또 예사 이어서 것도 세존이 아키라메룬데스.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불만하고 따졌다. 무슨 예사마니 후에 뭐 쓰부야할 때 이게 와다시야 뭐 심하생 또 이런데스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즈카라 예사마 드시사치나 또 오시아이 마시다까.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도시대 신고가 나이노가 또 오셨다고 하겠어. 결국 믿음 없음 그 처음의 시작은 환경을 보고 들어와 있던 두려움이었다고. 결국 후식으로 하지 말이와 강교 밑에 오소레가 할때 심었다. 속고가라 하지 맞단데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운지와 있기를 맡다시지 뭐 오나지난데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풍랑의 모습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지인생 이런 나서 도프 아라시가 부딪히게 되기만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의 문제지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고. 소고든지 거꾸로니 소지대구로 오소리가 모은다디아 때좀 돕부 아라시가 모은다디아 오나이 때 오토난데.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왔다시오 구질의 사세. 나를 망치게 하는 거. 왔다시오 남의 수를 모노.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상황 그 풍랑이 아니라고요. 소리가 왔다시오 메누마니를 조교 강교제나 소리 아라시제와 나이 때 오토난데. 그 상황을 보고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소노 돕부 조교 못때 오소레 때 후르에 때르 왔다시노 고코로가 문제인 안데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소노 소유 오소레와 예수님 오셨다 후신고에 지나가는데스. 그 믿음 없음은. 소노 후신고와 결국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야가테와 아그레 요르코바레르고 또 스루요니 우고이테시마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츠카라 예사마 오시자루 아키데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도시대 손난이 고아가르노데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신고가 나이노와 도시다고토데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여러 차례 두려움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상 진세로나가 세가지나가라 남도 모스 오스레오 이다이 때 아인다 것도가 오늘 되셔. 본문의 상황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주는 호문의 예언이 어떤 남도 모 오버릴 때 신이소나 독거도 오스레오 간지다 것도가 아르 되셔. 오늘 본문을 보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호문에 그는 후냉나간이 대시다지야 믿나 오브레 시인데 시지소데 우스레 때 마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카시미나상 강가 때 믿기 그다사. 그 배 안에 이런 풍랑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그는 요나 아라시는 아까 되면 우스레 주니 일하려는 시도가 이렇듯 시더라 도노 요나 시도란 데시오까.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폭풍이고 엄청난 풍랑인데 이마 모노스고 이지오이 가지 오나미노 낙간이 이룬데스가.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능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카시 와타시 도모노레라 예사마와 고니라 오나미모 시즈미노 고토로 데키루 젠지 젠지다루 카미사마다 띠고도 신지테 이루 히토다 토모이마스. 또는 예수님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루이와 모시 예사마가 소대나쿠테모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예사마가 와타시도 도모니 오라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와타시가 예사마니 도모니 이룰까라 상관없어 꽈따꾸는 강격과 강격나이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유 신고 고꾸를 못대리수다 도모이마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자, 와타시다치와 도난데시오까 진실을 낚아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와타시가 도노연하고 도노나 신고 못돼 이끼를 뱉기란데. 살면서 부딪히는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진실을 낚아다 부딪히게 그릇으로 그릇이 녹기니 와타시가 도유하노 심했을 뱉기란데. 죽을 것 같이 힘든 환경이라서. 아 신이 쏘나 강교다까라.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 시고도가 음악고 있가나.
근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소득기니 왔다자자 도유하노 스르까라.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아가 아니라. 예사마가 돈을 낼까라 다이즈브 대화나크.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시간을 아껴서 더 이 돈을 벌 걸 그랬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소득도 뭐 예사마 뭐 신진지들 직관대 무시로 옷가루 가세대마 욕했다노니.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도 믿음의 모습을 반응했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저는 허무나 대시다지와 히토리모 신고 미스타시토와 이마생 대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같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가시 예수님도 오나지오나 헤이안나 고꼬로 못해 손오 바시오니 이루 히토가 이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단 예수만이 신난 시대 이루 히토 났다 되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마 아데스가 요한의 핵근심 나가되 고르니 이마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나타 갔다와 고꼬로 사와가시대와 나리마생. 카미요 시인지 맞다 왔다시오 시인지나사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오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스리미나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악그레가 왔다지 고꼬로니 이다카세르 오스레노 유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는 풍랑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선하까니 흑기 아래를 알아시니 극북그 신하이고 또 신호 미나니요 때 시격으시마스. 믿음 없음 때문에. 신고가 나이가 유에니. 그 두려움 때문에. 선 오스레노 유에니.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따졌던 그 모습처럼. 갈릴리아는 미지음에 대해 예의사만의 후기 흐망시대 문구 있다 유오니.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타시와 치다노 가미사마 예이사마 세레사마니 흑에 오모 쯔우야이 때 이끼나이오니 심하시오. 예수님이 우리